네,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,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김남국 변호사, 이은후 취재팀장과 함께 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젯밤 대전에 있는 취재기자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.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. 일가족 3명 가운데서 아내가 숨지고요. 남편과 아들이 다쳤습니다. 먼저 어제 저녁 끔찍했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어제 저녁 6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식당을 비추는 CCTV입니다. 회색 후드티를 입은 건장한 남성이 성큼성큼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. 잠시 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밖으로 이렇게 달아나는 모습이 보이고요. 이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좀 따라 나와서 이렇게 위협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. 알고 보니 이 남성,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가족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일가족 중 아내가 숨졌는데요. 범행 직후 식당을 빠져나온 남성, 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좀 하는 듯 하더니 그 뒤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. 네. 위원님,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성이 식당에 들어간 후 나오기까지 굉장히 그 범행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. 일단은 저 남성이 어디선가 걸어와서 거침없이 저 식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네. 거기에다가 범행한 이후에 도주까지 걸린 시간이 전부 합쳐서 2분이라는 거예요. 2분이요? 예, 2분이라면 그 안에서 지금 그 40대 여성과 또 남성 두 분이 다쳤잖아요.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랬다면 이거는 공격 목표가 확실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네. 타겟팅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획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분명한 계획 범죄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일가족 3명이 다쳤는데 아내만 숨진 상황이거든요. 조금 약한 상대를 골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럴 수도 있고요. 이제 약한 상대를 골랐기 때문에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상대의 공격을 바로 적절하게 피하지 못해서 그런 그 피해를 입었다, 즉 사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르게 보면은 그 3명 중에서도 이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앙심을 더 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이 세 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획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 과정에서 그 여성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더 나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지금 CCTV를 보시면 그렇게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후에 정말 여유롭게 걸어서 지금 도주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분명히 CCTV에 저렇게 찍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지 자수를 바로 했더라고요. 네,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서로 유의 들어와서 본인 스스로가 자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 자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는데 네. 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으로 이 양형에 반영해가지고 감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. 또 거기에 대해서 지인일 가능성이 또 있는 겁니다. 사실 CCTV의 영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CCTV의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도주를 할 수도 있는데 도주하지 않고 5시간 만에 이렇게 경찰에 자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자와 피의자가 아는 관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팀장 취재를 해봤잖아요. 이 남성과 피해를 입은 가족이 원래 평소에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동네 주민에 따르면 이 범행을 자수한 이 남성과요. 네. 이 남성의 부인이 피해자 부부의 식당에서 1년간 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또 한 달 전쯤에 이 피해 남성이,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남성이 식당 외에도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래방이 있었는데 이 노래방에 카운터 업무를 이 피의자한테 맡기는 등 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. 그리고 업무뿐만이 아니라요. 이 두 부부가 형님, 동생 하면서 이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까지도 친하게 지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. 네,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어요. 흉기 난동범의 그 부부가 지금 피해 가족의 부부 식당이나 뭐 그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건데 갑자기 왜 흉기를 휘둘렀을까요? 네, 이게 이제 노래방을 뭐 동업 형태로 한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 노래방을 차리는 재반 비용은 그 피해자 네. 이 남편이 이 제공한 걸로 보이는데
아마 그 카운터를 봐주고 일정 금액의 어떤 그 수익이 나면 나누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일종의 동업 형태였던 것 같은데, 노래방을 동업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8만 원 정도가 비었답니다.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쌍방에 그 문제가 좀 있었겠죠, 다툼이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종업원 취급하면서 하대한다.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동업 관계도 해지가 됐고, 또 그렇게 되니까 그 이 가해자의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. 아마 해고를 시킨 모양이에요. 네.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감정이 상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교수님, 뭐 80만원, 800만원, 8000만원도 아니고 8만원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또 살인까지 저지른다? 이해하기가 힘든데요. 그건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. 네. 돈은 이제 숫자에 불과하고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단초가 돼서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그 상호 신뢰관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불신이 증폭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의 뭐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 있어서 왜 살인했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나를 무시해서. 무시해서. 예, 나를 무시해서. 그러니까 네. 이제 아마 이 그 피의자와 그리고 피해자 가족 간에 있어서의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동업 관계로 돼 있긴 있는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동업 관계인데 내면적으로는 이제 상하 관계 같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네.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자기는 무시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 네.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양자 간에 있어서의 감정의 고리라는 것이 상당히 깊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야말로 건건이 부딪혔다면서요. 그래서 네, 이게 8만 원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. 1년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부딪혔던 것으로 보입니다. 말은 그냥 동업관계였지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사실상 사장과 종업원 관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뭐 본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곱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인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 남성이 어제 저녁 자수로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오늘 아침까지 조사를 깊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이 남성이 변호인이 와야 내가 조사를 받겠다 이러면서 진술을 거부했고요. 할 수 없이 변호인이 도착한 낮 12시 네, 오늘 예. 낮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겨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기 전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에 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네. 변호인이 그 선임돼서 옆자리에 저 있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. 오. 그건 방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초등수사 단계에서부터. 네. 그러니까 명백히 본인이 변호인을 그 저 수임을 했다는 그 의사표시를 했고 또 아마 그 증거를 보였을 거예요. 그러니까 기다렸을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나름의 근데 반나절 동안에 자기 혼자 이렇게 작전을 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 정도는 네. 그 피해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럼요. 예, 뭐 변호인을 선임해서 네.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경찰이 하게 되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